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모닝 리포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루미루입니다. 위성 제작이라든지 영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우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국산화도 진행 중이고 관련된 밸류체인을 현재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같이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 영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테마가 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되겠고요. 필러라든지 톡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HI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4분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글로벌 성장률이 좀 제고되는 움직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산업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동시에 좋은 점과 나쁜 점 고려해서 대응해 보자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닝 리포트 고미란 캐스터 세 가지 종목 전해 주시죠. 네,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미르에 대한 분석 하나증권입니다. 루미르는 2009년 설립된 레이더 위성 제작 영상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요. 향후 관측 위성 산업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통한 고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한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미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주부품 국산화를 통해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0.3m 수준의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위성 루미르 X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루미르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 영역 지속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루미르 X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 1분기 내 0.3m급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위성인 루미르 X를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완료되면 기대 효과가 크다면서 루미르는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을 통해 시장 진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0.3m 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여부가 루미르의 향후 사업 확장성의 기점이 될 것이며 위성 서비스 관련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루미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올 10월에 상장된 루미르의 주가를 보시면 7,500원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11,13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제테마에 대한 분석 상상인 증권입니다. 제테마는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린 톡신, 리프팅 실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5억 원, 10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7%, 10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미국 현지 법인의 임상 비용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필러와 톡신의 해외 수출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테마는 현재까지 필러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필러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CE 인증을 받아 현재 60개국에 수출 중이며 내년 2분기에 중국 품목 허가를 받을 목표를 갖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필러 수출이 의미 있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해외시장으로 톡신 진출 일정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튀르키예, 브라질, 태국 등지에서 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와 수출이 기대되고 미국에서는 임상, 이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5,000원 신규로 제시했는데요. 제테마의 주가는 8월 200일선 돌파를 한 이후에 상승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19,44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PHA라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분석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성장의 양축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 PHA의 실적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 북미, 유럽, 인도 등 매출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외형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믹스 개선과 환율이 기여를 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은 4.1%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산업 수요 둔화와 예상보다 늦어진 조지아 공장의 가동으로 외형 증가율은 낮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원가율은 안정화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PHA는 미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향 도어 모듈과 레치 등을 공급을 하는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가동 시기가 늦어져서 연말에서 연초부터 매출화가 시작될 전망인데 고객사의 생산 증가와 연동이 되면서 3년 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손익 분기점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지만 향후 수년간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 3배 중반, PBR 0.2배 중반에 불과한 가운데 PHA의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전체 산업의 수요 둔화 감안을 했고 실적 추정을 하향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까지도 좀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PHA의 주가는 9,000원대에 대해서 지지력을 보여주는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9,570원에 마감됐습니다. 모닝 리포트 살펴봤습니다.